소소한 일상에서 소박한 즐거움으로 소중한 꿈을 안고 있는 소중 보이는 라디오 날씨와 이 장소에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컬 허소훈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천 보이는 라디오 오픈 라디오 월봉 소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 소개도 없이 대범한 일고 갔었는데요. 라디오 부스 안이 아닌 이런 특별한 곳에서 진행하게 된 만큼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선비열전의 오프닝과 클로징 그리고 호남 선비들의 목소리 연기를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천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오픈 라디오라는데 아이고 좋다. 어디서 열리나 쭉 봤더니 허허 호남 선비 정신의 뿌리 월봉소원 아니겠는가. 고봉 기대승 선생뿐 아니라 하서 김인후 송강 정철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학문을 교류한 이곳. 오늘도 우리도 호남 선비 정신을 배우며 학문을 나눠보세. 지혜학교 똘똘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종범 교수의 선비 열전 제3회 그 막을 열겠습니다. 박수. 호남의 선비들에게 길을 묻다. 이종범 교수와 함께하는 선비 열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제가 선비 열전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고봉 기대진 선생을 모신 월봉소원에서 우리 선비의 시대를 열었던 참 아름다운 선비,
정말 눈물이 많았던 선비 하서 김인우 선생과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해서 아주 참 동분서주했고 또 많은 학술적인 업적을 남겼고 정치적으로도 바른 정치, 도덕 문명 사회 이런 걸 이끌기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 고봉 기대행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서 김인우 선생은 1510년 그러니까 중종 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5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51살 사셨죠? 51살. 그리고 고봉 기대승 선생은 152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57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조 7년에 돌아가셨네요. 선조 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그럼 연세 차이가 어떻게 되죠? 서로 두 분이 한 17살 차이가 나십니다. 17살 차이가 나세요. 그리고 하서 선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황룡 지금 우리가 지금 여 앞에 보면 황룡강이 흐릅니다. 황룡강을 쭉 좀 타고 올라가면은 장성 황룡면에 피람리라고 그러는데 피람리 옆에 들어가면은 메코동이라는 데 있어요. 메코동. 여러분이 가보셨을랑 모르겠는데 대개 하서 선생을 모시는 큰 서원이 피람서원인데 그 피람서원은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서 선생님을 뜻을 받들어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공부하는 강학공단으로서의 그 피람서원은 자주 가요. 근데 하서 선생님 정녕 당신이 머물면서 공부하고 말년을 보냈던 옆에서 이렇게 살짝 돌아간 맥홀이라고는 그 백화정이 있습니다. 백화정. 그 정자, 조그만 정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기화집 그 복원을 하면서 기화를 얹고 그래서 옛날 그 정취가 안 나타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의 가깝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고봉선생님 여기서 사신 것이 아니고 묘를 여기다 만들었고 그 전에는 저 밑에 마을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새 말하면은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리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닭 울음소리는 안 들리나 그래도 한 시월이 한 6km 정도 서로 떨어져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서 선생이 거기 계실 때 고봉 선생이 서울로 공부로 가신다든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신다든지 또 고봉 선생은 선산이 어디가 있었는 거니 저 경기도 고향에 있었습니다. 고향 행주산성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고봉 선생의 본관은 행주기시죠. 행주기시. 그러니까 그 선산으로 이렇게 성묘 갈 때 항상 이렇게 지나가신 길에 여기서 저 피람 요 장성 거그 하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런 두 분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아파했고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희망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백성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임금이 훌륭한 정말 요순 같은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고를 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말을 할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먼저 그러면 17살 위에 되시는 선배 선생님이니까 하 선생님부터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선생이 1510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1531년에 진사시험에 들었어요. 진사시험에. 진사시험, 여러분들이 진사시험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요새 말하면 진사하고 생원이라고 양과 소과가 있었는데 3년에 그 생원을 100명 뽑고 진사를 100명 뽑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에 200명이 진사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200명 중에서 또 3년에 한 번씩 문과시험을 봐가지고 33명을 뽑는 거예요. 33명. 그러니까 문과는 3년에 그러니까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때 인구가 600만이라고 해도 물론 다 과거를 보고 그럴 수 있는 신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이를테면 일반 천민이라 이런 사람 양민이면 볼 수가 있었으나 천민이면 못 봐. 노비 천민은 못 봤을 때 그 천민 수가 인구의 절반이 됐습니다. 절반이 됐어도 그래도 3년에 33명이 들어갔다든지 3년에 200명 안에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당대 대단히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요새도 공부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거지만은 그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께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당시 1531년에 진사시를 들고 그리고 10년을 그냥 진사로 해서 성균관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하 선생이 진사시험 들고 그 문과시험 들 때까지는 누가 집권을 했냐면은 김할로라고 하면 아주 고약한 아주 외척 권신이 권세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요새 말하면 답안지에 옛날에 유신 시절에 그랬어요. 유신 헌법에서 논하라. 그러면 유신 헌법, 헌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글을 조심해서 과거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하서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그렇게 간신간신하게 쓸 수가 없어. 그냥 너무 진솔한 사람이고 너무 담백한 사람이라 그대로 써놨어요. 그대로 쓰니까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어요. 학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미 하서 선생은 신동이라고 그래갖고 일곱, 여덟 살 때부터 이미 이름을 냈어요. 그때 전라감사로 오신 조원기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여덟 살 때 전라감사로 오셔서 전주에 딱 가서 보니까 조원기 선생.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광조 선생 작은아버지요. 우리 정암 조광조 선생 알죠? 그 작은아버지. 딱 해서 뭐 시 한 구를 딱 냈으니까 아이고 우리 지금 이거 여기 와서 우리가 매화정에서 매화의 달빛이 밝습니다. 그 매월정이라고 하는 데서 매화의 달빛이 밝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덟 살 때 대꾸를 착 차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어느 정도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는 분인데 그래 과거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소과는 들었지만은 문과 대과 갈 때까지 좀 기간이 있어. 그 사이에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 시험 들었을 때는 그때 이미 이제 문명을 낮췄기 때문에 문명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성리 대전을 뛰어넘고 주자 대전 이것까지 다 공부를 했단 말이죠.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사서삼경 그건 뭐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때 막 주자 대전이 보급이 됐을 때요. 주자 성리학이라고 그래 주자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송 이래로 이 유교 철학을 재구성했던 큰 학자가 있단 말이죠. 그분이 마치 그러면 주희 선생이 우리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분과 같은 거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큰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주자가 기준을 세워서 주자가 해석을 달아놓은 것에 따라서 모든 동양의 청년들이 과거 시험을 봐야 돼. 과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자가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주자는 한편으로서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를테면 이 임금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임금은 착한 신하와 정치를 해야 된다. 임금의 사명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다. 만약에 임금이 백성을 살리지 못하고 신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임금을 벗어날 수 있다. 임금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열렬하게 설파를 했던 분이요. 물론 그것은 맹자도 그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맹자 사상을 한층 더 이렇게 발전시켰어. 그러나 이제 우리 주자 선생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오히려 학자로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항상 온건하게 말씀을 했다. 온건하게. 정치 투쟁에 직접 나서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말년까지 이렇게 잘 지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주자 대전 같은 거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또 과거를 들고 딱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때 세자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종의 첫째 왕자, 첫째 원자신 인종임금이 그때 세자였어. 근데 그때 인종임금은 세자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그때 인종임금이 25살이에요. 그리고 인종임금은 궁중에서 태어난 세자예요. 궁중에서. 그 전에는 다 바깥에서 태어났죠. 바깥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연산군이 궁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건 연산군 이제 임금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니까 궁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러고 딱 거기서 착 실하게 공부를 해줘. 근데 두 분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자하고 만나서 기분이 좋고 서로 이렇게 뜻이 만나고 그래서 세자하고 같은 좋은 치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다 이렇게 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퇴계 이황 선생도 계시고 소재 노수신 선생도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하는 분도 계세요. 미암 유희춘 선생도 계시고 근데 이제 미암 유희춘 선생은 바로 여기 전라도 우리 호남 선비고
퇴계 선생은 우리 저쪽 영남 선비시고 소재 선생은 영남 출신이지만은 저 그 충청도에서 사셨고 그렇게 충청도 선비고 이런 선비들이 쫙 모여서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그럼 그 좋은 세상을 향해서 중종임금이 그걸 뒷받침을 잘해주는데 중종임금은 여전히 자기가 중종임금 때 중종임금 15년에 그 김효사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양반들 조광조나 이런 사람 조광조 선생이나 이런 사람도 복권을 안 시켜줬어. 사면 복권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좀 그 김효 정치 혁신 정치를 반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알력이 있었어요. 알력이. 그래서 이제 그냥 하 선생이 퇴계 선생도 지방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하 선생이 먼저 지방으로 이렇게 옥과 영감을 내려오셨어요. 옥과 영감을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정치를 했죠. 좋은 정치를 하고 근데 옥과 영감 때 그냥 중종임금 세상을 떠나니까 중종임 세상 떠나니까 이제 조문사가 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조문사가 와. 그럼 조문사절을 서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할 때 그냥 서로 말도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말 못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말 못 하지만 물론 통역이 있었어요. 통역이 있었으나 그래도 직접 대면을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글로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주고받아요. 서로 그래 좋은 시를 써서 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하사 선생님이 그때 옥과영감을 때 딱 서울 올라가 보니까 중종임금 상을 치르라고 어떻게 우리 효자임금이 인종임금이 효자임금이 효자 그래서 효자임금이 정성껏 상을 치르다가 보니까 몸에 병도 들고 몸에 병도 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럴 때면 외국 사신도 맞이하고 산능 요새 말하면 이제 장사 치르는 거 국장 치르는 거 요새 너무 하다가 몸져 누워서 이미 하 선생님 그걸 봤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갖고 있더라. 누렇게 떠있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그 인종임금이 돌아가셨어요. 인종임금이 돌아가시니까 그 뒤로 이제 누가 즉위하셨습니까? 인종임금의 이복 동생인 명종임금이 즉위를 했는데 명종임금의 생모 되시는 문정왕과 자기의 동기들 윤원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냥 외척 정치를 막 하면서 그냥 착한 선비를 막 죽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전부 그게 이제 그래서 요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테레비 같은데 간혹 보면은 소윤 대윤 싸움이라 이제 소윤 대윤 싸움이었고 막 그래서 정난쟁이라고 하니 고약한 그 윤원영의 첩실이 나와서 그냥 음모를 꾸미고 그냥 막 이렇게 독약을 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 선생님 이미 내려오긴 했어도 나 더 이상 벼슬을 뜻이 없다. 이렇게 지내셨어요. 하 선생이. 그러고 벼슬을 옥과영감 딱 마치시면서 바로 벼슬을 떠나고 지방에서 딱 앉아서 후진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저술을 이렇게 종사하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 그런 정도 갖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우리나라 지금 성균관의 문묘에 종사되었습니까? 첫째 모든 사람이 그때 벼슬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지금 이 부정은 조정, 임금을 부정할 수가 없대. 그 악랄한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절대 거기서 시중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출처가 아주 대단했고. 출처가 대단해서 항상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렇죠. 이제 세상이 허망하니까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대로 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학 강의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고 효경 간호라고 하는 것을 그걸 또 새로 이렇게 그 뜻을 밝혀서 그걸 보급을 하고 이런 역할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극도설, 태극이 무국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거 하늘과 사람과 그 만물의 그 어떤 인간 마음이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쭉 살피고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또 그 그림을 그리고 천명도를 그리고 이렇게 쭉씩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 선생이 자기를 내세운 법이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 선생은 항상 새로운 이 성리 철학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마음 철학. 마음 공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지금 이 앞에 학생은 속으로 아이고 선생님 강의가 지루하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앉아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공경하고 서로 바라봐야 되죠. 공경에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미 나 재미없다. 아이고 나 빨리 또 저 빨리 가서 숙제해야겠다. 내가 또 이미 그 숙제 거기 마음이 여기 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저거 숙제였는데 저거 책상에가 있어. 저거 학교 책상에가 있어. 기숙사 책상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어.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어. 마음이. 여기 자기 몸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자기가 마음이 나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공경해야 된다. 항상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이 어쨌습니까?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늘에서 햇빛 내리고 빗물 내리고 해서 생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늘이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에? 하늘이 있게 생명. 또 하늘이 비 내리고 햇빛 줄 때 부자 따로 주고 여자 따로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빗방울 많이 주고 그럽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이 비를 다 못 막으니까 홍수가 지면 가난한 사람부터 죽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우리 지상에 사람의 잘못이지 하늘의 잘못은 아니다 말이야. 이게 하늘은 공평해. 하늘은 그래서 항상 뭐이죠? 공평한 것이고 또 생명인 것이고 또 텅 비어 있는 것이야. 하늘은 무엇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막 이렇게 자규가 없어. 꾸밈이 없어. 그래서 하늘은 비인 것이고 그 하늘을 닮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 하늘을 닮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공경이다. 그래서 사람이 공경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내 몸뚱아리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늘을 쫓는 것이다. 이런 유대한 공경 사상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이걸 보고 당대 모든 학자들이 물론 다 알켜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아까 소재 노수진 선생이라고 있죠. 소재 노수진 선생이 그때 진도에 유배 오셨는데 그분이 보시고 또 퇴계 이왕 선생이 봤던 거예요. 보고 뭐 이런 사상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다 잘못 알았다. 앞으로 우리 공부는 전부 이렇게 공경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 공부에서 핵심은 공경이다. 공경의 지향은 어디가 있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늘이 돼야 된다. 하늘이 되자. 하늘을 닮자. 이런 사상을 발표한 거야. 이게 하서가. 하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하늘을 닮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을 닮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늘을 닮는 마음이 작동을 하려면서.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저께 숙제하다가 지금 사람 몸뚱아리랑 항상 기운을 품어. 어저께 숙제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잠이 오고. 내가 어저께 지금 무엇을 팍 오다가 뛰어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사람 몸이랑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기운이랑 항상 좀 치우침이 있어. 그렇죠? 너무 아이고, 뭐, 더 먹고 싶다. 빨리 자고 싶다. 이런 기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이 생기니까, 아이고, 그것이 가운데. 중간이 안 맞아. 절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아이, 잠이 오면 자야 되는데, 잘 때 자야지 빨리 잔다든지 잠자지 않을 장소에서 먹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막 먹은다든지 그래도 괜찮아 먹으세요. 그래서 이러면 그것이 조금 치우침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치우침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그게 바로 악한 것이 된다고 말이야. 지 자식은 이쁜데 남자식도 이쁘면서 지 자식이 이뻐야 그것이 지 자식이 올바른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지 자식만 이뻐 남자식은 내몰라라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은 조금 지나침이 있는 것이다. 그건 자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남자식을 미워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악이 되는 것이다. 진짜 악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한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모든 사람 다 함께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착한 세상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힘이 바로 공경이고 중하고 중도에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자질이란 거 기본 본성이란 것은 천하의 만물에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빈부를 떠나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본성은
천하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가 함께 가지가 보편적으로 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유대역에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탁 해서 그런 논쟁을 타고 글을 근데 그하면 글을 많이 안 썼어요. 주로 시를 많이 써 시를 이 시를 많이 써 항상 이렇게. 그리고 그 후학 때한테 공부할 기도도 시로 거기서 딱 해서 그 공부를 딱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뭔 소린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다 뜻이 있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